문화재 지킴이 운동은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문화재를 알리고 보존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는데요. 불교계 청소년 단체인 경남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청소년 문화재 지킴이들이 하반기 네 고장 문화재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년 같았으면 수백여 명이 모였을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법당에 올해는 50여 명만 모였습니다. 경남 파라미타 청소년협회에서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청소년 문화재 지킴이 대표 학생과 지도교사만 1일 열린 발대식에 참가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날 문화재 지킴이 대표 학생들은 네 고장 문화재는 내가 지킨다라는 선서를 함께하며 1문화재 1지킴이 활동, 문화재 애호 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경남 파라미타 청소년협회에서는 청소년들의 문화재 지킴이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파라미타에서 토요일 일요일 날 문화재 애호 활동하러 가면은 같이 갑니다. 그때는 버스 대신에 가지요. 그때 같이 가도 되고. 그래서 문화재를 알고 그리고 문화재를 찾고 가꾸고 하는 그 역할을 내 고장에 있는 문화재는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문화재 지킴이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올해 경남 청소년 문화재 지킴이에는 경남기술과학고등학교를 비롯해 32개 학교가 참여했습니다. 또한 김해 불인사 학생회, 창원시 봉림 청소년 수련관 등 8개 사찰 기관에서 동참해 모두 1,075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경남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총재 도문스님은 문화재 지킴이 청소년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이웃을 생각하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며 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거듭나길 바라냈습니다. 자아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지혜롭고 창조적인 사람이기를 부처님께 바라나며 파라미타 청소년협회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인재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날 발대식은 문화재 지킴이 활동 영상 상영, 분회기 전달, 우수회원 표창, 내빈 축사와 격려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BBS 뉴스 박인호입니다.